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서식 지정하는 문제 첫 번째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서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도둠체 찾으셔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크기는 16입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굵게 기울임꼴 클릭하시고요. 밑줄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제목 서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A3부터요. H14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홈에서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두 번째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A3부터 A4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그다음에 C3부터 C4를 선택하고 D3부터 E3, F3부터 G3, H3부터 H4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F5부터요. G14를 선택하시고요. 쉼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자릿수 늘림 클릭하셔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 A5부터 A14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요. 이름을 어린이 회원 명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서식 문제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 문제 다뤄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하신 게 있죠.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우스 범위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A5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합니다. 전년 대비 실적, 목표 대비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경우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equal AND 가로 여시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증감 금액 기준이라고 있고요. 전년 대비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H5셀을 클릭하되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F4를 두번 누르셔서요. H열은 고정하되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 증가라는 표현은 문제에서 0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 0이라고 넣으시고 쉼표. 다시 목표 대비 실적도 I35셀을 클릭하되 기능키 F4를 두번 누르셔서요. I열만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AND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십니다. 조건부 서식 개점은 5점이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공제액을 구하는데 공제액에 대한 수식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3셀을 클릭하시고요. 이걸 급여 총액 D3 곱하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율입니다. 세율은 아래쪽에 세금 조건표라고 작성된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참조할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VLOOKUP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에 조건표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값은 급여 총액을 가지고 세율을 구하시는 겁니다. 예, 급여 총액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찾아서 작업을 하실 거니까요. 찾을 값은 D3셀이 되겠고요. D3 쉼표. 그 다음 참조할 표
A13부터 뭐 D15까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C15까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세율이니까요. 그래서 A13부터 D15까지 넣으셨다면 중요한 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서 찾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구간에서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뒤쪽에 부분은 생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닫고요. 그래서 세금 공제액은 급여 총액 곱하기 세율 마이너스 빼기 하시고요. 누진공제인데 누진공제도 아래쪽에 있는 조건표에서 네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요. VLOOKUP 입력하시고요. 차제값 급여총액 D3에서 그다음 참조할 표는 동일하게 A13부터 D15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에 있다 절대 참조 쉼표 우리가 이번에 가져올 데이터는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이제 엔터 누르시면 세금 공제액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계산된 세금 공제액은 1의 단위에서 버림하여 10의 단위까지 표시하세요. 함수가 뭐 라운드 다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라운드 다운이 아니라 TRUNC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림해준 함수고요. equal 다음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TRUNC라고 입력하시고 지금 구한값 맨 뒤에다가 쉼표 1의 단위에서 버림해서 1의 자리에서 내림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한 수식은 아래까지 이 굿셀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에 가서요.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1조부터 7조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7등까지 순위가 구해지실 것 같고요. 순위를 가지고 1등일 때는 외식 상품권, 2등은 주유권, 3번은 3등은 문화 상품권,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의 추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인덱스 넘버는 순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직접 넣을까요? 랭크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총점 첫 번째 L3이 L3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지만 총점에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 순위를 구합니다. 세 번째 있는 옵션은 생략이 가능하시고요. 순위를 구했더니 1등이다 라고 하면요. 우리 문제에서 외식 상품권이라고 셀을 참조하시면 돼요. I13을 선택했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I13을 동일하게 참조해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2등도 주유권 F4 눌러서 절대 참조. 3등도 문화상품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4등부터 이제 7등까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등에만 경품 내역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버스 운영 시간표라고 되어 있고요. 도착 예정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와 그 다음에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곱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hour, minutes, 그 다음 tim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time을 통해서 10분초를 넣어주면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21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time, time이란 함수를 넣고요. time 함수에는 시간과 분과 초를 넣어줍니다. 물론 초는 없는 걸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0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시간은요. 출발 시간에서 시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our 함수 넣으시고요.
출발 시간에서 예, C21셀에서 시간을 추출한 다음 그다음에 minutes 쉼표 눌러서 분을 넣겠습니다. minutes 마찬가지로요. 분도요. 출발 시간에서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단 그러면 C분 출발 시간만 값이 나오겠죠. 세 번째 이제 물론 0을 넣으면 그 똑같이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예정 시간이 같게 나오겠죠. 근데 출발 시간에서 출발해서 정류장 27곳을 지나서 정류장당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값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분에다가 더해줍니다. 미니츠 C21셀의 분을 추출한 값에다가 더하기 정류장 개수 D21 곱하기 한 정류장당 5분 정도 아까 소요 시간이 21셀이 있습니다. 선택이 안 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21셀에 있는 값을 곱해서 분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러면 60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아워로 넘겨주기 때문에 시간 넘겨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쉼표 초는 없는 걸로 하라고 했으니까 쉼표하고 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타임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도착 예정 시간이 C분으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신다면 타임 함수가 C분 초를 넣어주면 된다. 시간은 출발 시간에서 C를 추출하고 분은 출발 시간에서 분을 추출한 값에다가 정류장당 개수와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곱한 값을 분에다가 더해주면 60분이 넘을 때 자동으로 아워 시간으로 넘겨주니까 예,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해주시고, 초는 0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급여 내역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부서명과 추가 지급액을 이용해서요, 이용해서 생산부의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을 계산해서 K3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IF 함수 이용하라고 했고요. K32셀 선택하시고요. SUMIF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우리 범위는 H21부터 H30 범위 안에서 조건은 생산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SUM 레인지는 초과 근무 시간인 K21부터 K30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 근무 시간에 생산부의 같은 행에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이 20과 26이 더해진 46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완제품 생산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제품 식별 번호를 표시하는데 이퀄 제품 빼기 제품 그다음 하이픈 옵션 공정의 마지막 숫자로 표시하는데 제품의 데이터를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옵션도 대문자로 표시하고요. 마지막 숫자만 예, 연결해서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33셀 선택하시고요.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UPPER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의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가로 여시고 첫 번째 제품을 있는 C33셀을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요. 이 값에다가 연결해서 M% 큰따옴표 문거서 하이픈 연결하시고요. 다시 M% 연결합니다. 옵션도 연결하겠다. 대문자로 UPPER 입력하시고 옵션이 D33셀에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고요. 다시 한번 가로 닫고 M% 하이픈 넣습니다. 또 M% 이제는 공정의 마지막 숫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RIGHT 그다음 B33에 가셔서요.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B33,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공정의 마지막 있는 숫자를 가져다가 제품 식별 번호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석 작업 다시 1번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정렬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거래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하셨다면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그룹할 항목은 항상 정렬하셨던 내용이 그룹할 항목입니다. 거래처 선택하시고요.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급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수량을 선택하시고 함수는 합계인가 확인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이제는 지급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량의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스크롤바 내리셔서 아래쪽에 있는 지급액 선택하시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입니다. 아까 구하셨던 합계와 지금 구할 평균이 동시에 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한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합계와 평균을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면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D13셀에 클릭하시고요.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 연평균 성장률 입력하고 엔터. D14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원가 비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요. 그다음에 D15셀 선택하시고요. 기타 경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합니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 기타 경비. 그 다음 G10셀 선택하시고요. 순이익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D13부터 D15까지입니다. 3개의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연평균 성장률의 값을 6%로, 그 다음 원가 비율은 35%로, 그 다음 추가 경비는 8%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추가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입니다. 이익 감소 시나리오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연평균 성장률은 4%라고 입력하시고요. 원가 비율은 55%, 기타 경비는 1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G10셀에 있는 순이익의 평균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G10셀 깜빡깜빡 하는지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위치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항상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준비해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가족 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가족 수당은 H6셀에다가 equal 앞에 있는 인원 G6 곱하기 10만원입니다. 숫자 1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금액을 구하셨다면 나머지 아래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수식 복사까지 다 했다. 기록 중지하셔야 되겠죠.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타원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 가셔서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 위치가요 F19셀입니다. F19부터 시작해서
G23까지 들어갑니다. 19, 20, 21, 22, 23까지. 네, 그 다음 텍스트를 가족 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가족 수당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매크로 기록,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I4부터요. I4부터 I15까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I4부터 I15까지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예,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이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하실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클릭합니다. 위치는 H19부터 I23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에다가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지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매크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가도록 하겠는데요. 아래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 다섯 문항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가 계열을 표시되지 않도록 범위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종가를 선택하시고요. 막대 선택한 다음에 표시되지 않겠다. 딜리트 누르시면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약간 연두빛 나는 막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물론 클릭하셔 선택하셔도 되고요. 선택이 잘 안 되시면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고요. 왼쪽 상단에 가셨을 때 계열 코스피 지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에 가셔서요.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꺾은 선형 네 번째 있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꺾은 선형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보조축 선택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첫 번째 차트 수정 문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주식 거래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궁서체입니다. 크기는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기울임꼴, 기울임꼴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줄입니다. 밑줄은 홈에 가셔서 밑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래량 계열의 거래량 계열이 막대 계열인 것 같고요. 16년 1월 12일 데이터를 찾습니다. 네, 클릭하십니다. 찾으셔서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야만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로축에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그 다음 눈금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선택하시고요. 차트의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1000이란 글자가 약간 회전되어 있죠. 1000을 다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요.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겠다. 위쪽에 범례 표시 선택하시고요. 다시 범례 선택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 색깔은 단색으로 흰색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색상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그림자를 넣겠습니다라고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범례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차트와 내가 만든 차트가 다른 부분이 있나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 요구한 작업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